다음 소식입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소양강 댐의 수위가 사상 최저 수준에 육박해 하류 지역 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춘천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춘천댐 하류 용산 취수장의 취수 용량을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동양 최대 사력댐인 소양강댐의 현재 수위는 152.54m로 예년보다 14m가량 낮은 상태입니다. 소양강댐이 국내 전력 수급에 차지하는 비중은 0.07%에 불과하지만 수위가 150m까지 떨어지면 전력 생산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원활한 하류 용수 공급입니다. 소양강댐은 지난 11일부터 충주댐과 한강숙의 발전댐과의 연계 운영을 시작해 기본계획 방류량보다 많은 초당 52.7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류 지역에 비가 내려 하루 최대 30cm씩 내려가던 댐 수위 하락폭이 17cm로 준대다가 용수 공급 한계 수위인 130m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소양강댐은 충주댐과 탄력적으로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2.7톤으로 조정하여 방류를 해도 홍수기 전까지 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1일 8만 톤에 달하는 용수 가운데 5만 톤을 소양강댐 발전 방류수에 의존하고 있는 춘천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춘천시는 발전 방류 시간대 용수 비축을 늘리는 한편 상대적으로 유량이 많은 춘천댐 하류 용산 취수장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소양 취수장에서 공급하던 유지 용수를 갈수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에 부족한 용수는 그 용산 정수장에서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최악의 가뭄은 댐 건설 이후 사방이 호수로 둘러싸인 물의 도시 춘천마저 식수난을 우려할 처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